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방탄단 지민, 비정국 등 막내 라인이 브랜드 랭킹을 첫토화시켰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0월 1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모든 K-POP 그룹들의 멤버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랭킹 톱10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모든 K-POP 그룹 멤버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해서 브랜드 랭킹 톱10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막내라인 3명이 브랜드 랭킹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막내인 정국이 2023년 10월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정국에 이어서 역시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이 2023년 10월 현재 브랜드 평판 2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국과 지민이어서 역시 방탄소년단 멤버인 비가 2023년 10월 현재 브랜드 평판 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 10월 현재 정국, 지민, 비등 방탄소년단 막내라인 3명이 K-POP 그룹 브랜드 평판 1, 2, 5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막내 라인에 이어서 진, RM, 슈가, 제이홉 등 방탄소년단 형 라인 4명도 브랜드 평판 톱 15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체의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브랜드 평판 톱 14중 무려 절반을 차지해서 최고 인기 스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